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솜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번수강 4회도 교과 해법사 노문석입니다. MP3보다 강력해진 보이는 MP3. 자, 다섯 번째 주제. 자, 농업 발달과 농서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맨 처음, 자, 농업의 발달, 신석기부터 말씀드리면요. 자, 신석기 때 농경이 시작됐다는 거. 그러나 이때는 원시 농경, 조피 수수죠. 청동기 시대에는 본격적인 농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저습지에서는 벼농사가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철제 농기구, 우경학대가 있었고요. 그러나 퇴비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휴경기간이 장기화되었고 대부분 척박한 토지였습니다. 그리고 발해는 일부 지방에서 벼농사가 보급되기도 하였지만 반농사 중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고려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전기, 자, 소를 이용하고 깊이 가리를 하는, 자, 심경이 일반화됩니다. 자, 그리고 인연삼작 윤작법이 보급되고요. 자, 배설물 녹비 등을 이용하는, 자, 시비법이 발달됐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토지 생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휘경지가 감소해서 전품제라고 해서 부력전, 일역전, 재역전으로 토지의 등급을 3등급으로 나눴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후기에는 강화 천도 시기에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저습지가 간척되기도 하였습니다. 1364년 공민왕 때에는 문익점에 목화씨가 전래되기도 하였고요. 이때 남부 지방에서는 이양법이 보급되었고 원나라의 농서인 농상지뷰가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선 전기 근세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인연삼작 윤작법이 널리 행해졌고요. 가을갈이 농사법이 보급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은 직파법이죠. 그래서 건사리, 물사리. 자, 그 다음, 시비법은 이전보다 더욱 발달해서, 자, 휴경지가 소멸되게 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세 때는, 자, 시비법의 발달로 인한 휴경지의 감소고, 근세는 휴경지의 소멸. 그래서 온 농경지가 상격 연장이 가능해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15세기 말이 되면 목화 재배가 확대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이때 의생활 개선이 이루어지고 수차도 보급되게 되었지요. 이 시기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농서가 가능되었는데 농사 직설, 금량, 잡록을 들 수 있습니다. 15세기 대표적인 농서로는 세종 때 농사 직설, 그리고 강희맹의 금량 잡록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선 후기 농업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갈이가 보편화되었고요. 이양법과 견종법이 널리 행해졌습니다. 이때 생산력이 높아졌고 노동력은 저하됐고요. 상공업이 발달했고 강작이 행해졌습니다. 자, 가을갈이 보편화와 이양법과 견종법의 보급으로 인한 생산력의 급증과 노동력의 감소, 그로 인해서 자, 엄청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요. 그로 인해서 상공업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광작이 시행되면서 농민의 계층분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수지 관리 차원에서 현종 때에는 제헌사가 설치되었고 정조 때는 제헌절목이 반포되었습니다. 산품작물의 재배로는 고추, 담배, 인삼 등이 있고요. 자, 이때 구황작물의 재배가 본격화되는데 이 조선 후기에 자, 고구마와 감자가 전래되면서 자, 구황작물로서 역할을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대 변화도 자, 이후에 늘 타조법이 있는 데서 자, 도조법이 점차 확산돼 가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후에 조선 후기의 농서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의 농가 집성에서 이양법 보급에 기여하였고요. 박세당, 색경은 상업작물재배법을 보급하기도 하였습니다. 홍만선의 산림경제는 상업작물재배법에 보급을 하기도 하였고요. 서유구의 임원경제지는 농촌백과사전으로 자, 농촌에 내려가는 사람이 가지고 내려가서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고요. 정약전은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라는 책을 써서 자, 우리나라 어류백과사전으로 어류학의 신기원을 개척했습니다. 조선 후기에 가면 외래 작물이 보급되었는데요. 17세기 일본에서는 담배와 고추가, 18세기 일본을 통해서는 옥수수, 호박, 고구마, 19세기 청을 통해서는 감자가 보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까지 자, 농업 발달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당신의 믿음을 응원합니다.